뭐야? 뭐야? 입학식?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환영을 내가 혼자 하는 게 어딨어? 어? 아 일단 나는 봄을 제일 싫어해. 지현이 형 봄 싫어하는구나. 어 맞아 맞아 나에서 맞아냈어. 아 표정이. 형이 계속 투덜댔어요. 봄? 어. 봄 애매하잖아 봄. 막 봄이 애매하다고. 어. 왜 애매해? 뭐 이도저도 아닌 계절 같아서 뭐 덥지도 않고 본인의 생각이니까 않고. 어. 아니 그렇다고 우주의 사이클에서 춘하 추동에서 봄을 뺄 수는 없잖아.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거든. 그렇죠 그렇죠. 소위 말하는 의식주. 네. 그렇죠. 그 식을 자급자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. 모든 것이 그렇잖아.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. 그렇죠, 그렇죠. 뭐 고기도 그렇고 그렇죠. 나물도 그렇고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보자는 거지. 봄에 봄 나물 우리가 캐서 그렇지 그렇지. 그러니까 봄이면 꼭 해야 된다 그게. 아 그럼 봄킨 리스트 중에 하나가 자급자족. 자급자족. 아, 지원이 형 나물을 싫어 하도 싫어해가지고 저 표정이 벌써. 아니 아, 비빔밥 먹을 때 고기 나물이지 왜 비빔밥? 그래? 그러면 그 김치는 먹을 거냐? 네 김치. 그 배추도 나물이지. 김치도 그것도 나물이지. 그럼. 아 배추가 나물이에요? 나물이지. 처음 알았습니다. 배추가 나물이에요? 나물이지. 한국 원래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하와이 사람. 맞잖아. 중등록 있다고. 아 그래? 아니. 중등록 있다고. 형 입맛이. 어? 세영이 먼저 주세요. 세영아. 네. 야. 좋아. 와. 뉴스가 뉴스가 좀. 아니 너무 맛있다. 기운생복. 찐진바리 찐진바리. 야 대박이야. 아니 근데 내가 왜 쑥을 싫어하냐면 네. 쑥을 처음 딱 먹었는데 찜질방 벽을 핥는 기분이었거든. 찜질방 벽을 핥는 기분이었거든. 맞아 맞아. 찜질방 냄새 나. 그래서 그거를 너무 싫어했는데. 찜질방 냄새. 이거는 내 공간을 가지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갖고 있는 공간이 딱 두 개 있어요.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공간. 그게 제 두 칸짜리 옷장 그리고 그리고 베란다 발코니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. 거기서 뭐 하시는데? 거기서 운동하고 화분 키우고. 와 나는 한때 정말 화장실이 제일 행복했었는데. 화장실이 어떤 공간이었어요?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. 화장실이 의외로 행복하더라고. 네. 다른 사람의 시선. 예전에 형 그 그냥 결혼해봐 너도. 결혼해봐 너도. 똥도 안 마려운데 계속 앉아 있어 그냥. 똥도 안 마려운데 계속 앉아 있어 그냥. 그런다니까. 여기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수영장 같은데 굉장히 얕아. 이런 게 부잣집에만 있다는 약간 그 정원 연못 같은 느낌? 이게 뭐야 이게? 되게 비실용적으로 사신다. 이게 뭐야 이게? 야 이거 모기집이야 모기집 이거는. 대규모 모기 서식지로 변했습니다. 모기집. 장구벌레. 아니 장구벌레. 여름에 여름에 장구벌레 좀. 모기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야 이게. 아, 이게. 장구벌레 좀. 대박. 형 이거 봐. 모기장. 야 모기장이다. 모기장이, 야 모기장이다 모기장. 모기장이 이렇게 있어. 모기장을 설치하지 말고 모기집을 없애라니까. 야 이 모기장이 이렇게 많으면 뭐해? 모기집을 여기다 이렇게. 예 네, 사부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있는데 그게. 이제 네모가 행복을 좌우한다. 네모가 100년을 결정한다. 알죠? 네모. 오케이. 교육 아니야? 교육? 아니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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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니가 머니가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머니. 아니. 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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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웩. 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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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. 집.
집. 정답은 집입니다. 어? 건축가시네. 건축가. 건축가시네. 뭘 배워 우리는 그 사람한테? 그럼 뭘 배워 우리는 그 사람한테? 근데 형 요즘 집 짓는 걸 배운 거야? 근데 이제 뭔가 뭔가 그 꼭 건축한테 집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렇지 맞아요. 진짜 맞아. 요새 많아요. 맞아, 맞아. 공간을 어떻게 하는? 삶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렇지 맞아요. 진짜 요새 많아요. 공간을 어떻게 하는? 뭐 잠도 자고 다 해야 되니까 뭐 딱 안 하다요 형? 공부는 나랑 안 맞아. 아, 뭐 그런 거는 있어. 궁금한 건 있어. 뭐 인테리어 같은 거는 왜 건물이 있다고 그러놨을까? 왜 애초에 잘 지어놓지? 왜 인테리어 하게 만드나? 뭐 이런 거. 현실적이네. 그렇지. 야, 잘 지어놨으면 내가 인테리어 할 필요가 있니? 아, 그래. 맞아. 뭐 엉성하게 지어놨으니까 그치? 내가 인테리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아, 맞아, 맞아. 근데 아니 요런 거 보면 되게 전 아 세련미와 어? 옛날 우리나라 뭐야 형 뭐 깨는 거 아니에요? 옛날 우리나라 뭐야 형 뭐 깨는 거 아니에요? 뭐요? 형 함부로 만지지 마. 야 이게 뭐냐? 도대체 이거 벽난로 이거 이 난로야 난로. 난로잖아. 난로야 이거. 여기 알코올 넣어가지고 불이 어디서 나와? 아, 여기서 나오는 거지. 거기 여기다 꾸면 돼 그냥. 아니 거기다 안 꺼진다니까. 아니 거기 그런 꼬치구이용 아니에요 형 거기. 아니, 지원이 형. 저는 일단 테마 이름은 환갑에서 무덤까지. 환무. 어쨌든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. 그죠. 그래서 절벽 하나 좋은데 구해서 안을 뚫는 거야. 안을 뚫는 거야. 그래서 절벽이 그냥 집 외형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밑에 바다. 박쥐가 진짜 좋아하게 생긴. 박쥐가 진짜 좋아하게 생긴. 박쥐가 야 전국에 박쥐가 그리 다 들어가겠는데? 전국에 박쥐가 그리 다 들어가겠는데? 박쥐가 야 전국에 박쥐가 그리 다 들어가. 야 해가 여기서 이렇게 때려치는데 박쥐 안 돼. 밝아 이거 나름 밝은데. 아 여기 창이 있는 거예요? 여기. 이게 창문이야. 이게 큰 창문들 층층 안에 여기 TV 이게 거실이야. 와 이게 제일 비싼 집이네. 이게 제일 비싼 집이죠. 제일 비싼 집인데. 근데 이거 그냥 가서 아 그냥 여기 비 절벽에서 이거 사서 뚫는다고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? 일단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환경 운동자들이 허락을 잘 안 해주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긴 힘들겠지. 아 그래도 이게 안 쓰는 절벽대 경치 좋은 절벽들 많잖아. 안 쓰는 절벽대 경치 좋은 절벽들 많잖아. 안 쓰는 절벽도 나 나라 거잖아. 나라 거야? 나라 거지. 자연이 만들었는데? 자연이 만들었는데? 자연이 만든 건 맞아요. 자연이 만든 건 맞지. 전체적으로 뇌를 많이 안 쓰신. 나이가 지금 50을 향해 가는데 뇌가 새 거라고? 연유하네, 이래, 연유. 나라 거야? 나라 거지. 하이라이트. 오늘의 하이라이트! 은지원! 은지원! 뭘 들고 오신? 뭐야? 폰을 들고 나옵니다. 뭐야? 폰을 들고 나옵니다. 아, 못살면다. 아, 사족 보행을 하고 있어요, 사족 보행. 아, 사족 보행을 빙판에서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한참 걸리시겠는데요? 예, 지뢰가 부러진 거 아니야.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하고 있어요. 아, 저 정도면 경기가 안 될 것 같은데. 형 저 아, 잠깐만 이런 거 어떻게 서? 아니 어떻게 서 이거? 야 브레이크 여기 브레이크 훨씬 나요. 훨씬 좋아요. 좋아. 아 좋아 다 죽었어. 달려. 야 달려. 야 이거 뭐 거의 뭐 시베리안 허스키네 허스키. 네 괜찮으신데? 야 허스키 달려. 허스키 한 마리 장만했어. 커브가 힘들어. 커브 어떻게 하냐? 열 몇 평 정도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둘이 사는 공간으로 좀 잘 탈바꿈시킬. 그건 다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? 너무 궁금하죠. 둘이 사는 공간을. 왜냐하면 혼자 오래 살았지 둘이 사는 공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. 아 진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, 형. 이거는 이거. 아니 근데 뭐 두루마리 휴지예요? 아니요, 그거 저기 그 편백으로 된. 목베개.
이불이 어디 있어요? 이불. 예? 이불. 덮는 이불. 그 안 덮고 자시나? 남의 이불 보고 못 알아보는 거 실례예요. 아, 저게 이불이요? 네, 이불이에요. 저게 이불이고 저 안에 들어가는 거죠. 아. 이게 이불이에요? 네. 아. 아니 보통 베개가 속에 있고 이렇게 덮어서 하는데 깔개인 줄 알았어요. 깔개. 사람 덮는 거 자꾸 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. 사람이 덮는 거예요. 아, 덮는 거예요? 하시면 안 돼요. 아, 이건 뭐예요? 이거? 아니, 크게 신기한 나라에 너무 궁금해서. 이게 이거 뭐예요? 주전장. 그거 저기 그거잖아요. 요강이에요? 예? 요강이야. 그 정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아직 뭐. 형 어떻게 견뎠어요, 이거? 이 형은 어떻게 견뎠어요? 이건 어떻게 예능인도 아닌데? 이 또 지식인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. 승기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내가 결혼을 해. 축가를 불러. 부탁을 해. 네. 올 거예요, 안 올 거예요? 저요? 어. 너 이걸 망설이냐? 너 이걸 망설이냐? 너 망설여? 잠깐만. 잡아. 망설여? 아니, 야, 장난으로도 하시잖아, 장난으로라도. 어. 망설여? 아니, 너 뭐 대답이 너무 벌어져면 다시 한 번만 물어봐. 아, 그래요? 내가 결혼을 해. 네. 어? 네네네. 그리고 내가 축가를 부탁해. 예. 와, 안 와. 제가요? 제가요? 형식 축가를. 저요보다는 제가요가 더 예의가. 아, 지금 그걸 가르친 거야? 한참 얘기한 게 저나? 한참 얘기한 게 내가요, 제가 아니고. 아니, 다시 한번 할게. 내가요라고 해야지. 어쩜 지원이 너 여기 잘 들어왔어. 아주 흐름을 확 바꾸네. 그걸 내가요를 제가요로 바꿔서. 형 한번 해보세요. 뭐를? 이거 한번 느껴봐요. 사부님 잡으면 빼보라고? 근데 지원이 형, 이 형 하와이 출신이어서 힘이 좀 있어요. 와. 시작! 무서워, 무서워. 오, 오! 무서워, 무서워. 오, 오! 오. 괜찮아? 아, 잘못 걸렸어. 잘못 걸렸다. 아, 이거 이걸 빵 매놨네, 돈을. 당연하죠, 당연하죠. 야, 이거 좀 내려. 옷이 안 벗겼잖아. 좀 내려, 좀 내려. 이래서 유도복을 입는 거구나. 아, 또 너무 불쌍했어. 아유, 힌트가 많이 늘어났네. 그럼 만약에 실제 옷일 때는 어떻게 해요? 옷을 여기를 아니면 여기로 이렇게 잡아야 돼. 형. 어, 근데 이 형. 좀 기분 상한 거 같아요. 근데 좀 기분 좀 상한 거. 형 되게 가벼운 사람이네. 땡기면 오네 그냥. 아, 너 당해봐봐. 너 훅 와. 쑥 빨려서 블랙홀이네, 블랙홀. 오! 오! 됐다. 그렇지. 오! 오! 됐다. 그렇지. 좀 눈다. 아프긴 하네요. 어, 아프다. 아, 아프긴 하네. 이게 참. 아프긴 해. 아프긴 해. 아.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. 아. 네. 형, 아, 나빠 형 해 봐줘. 해 봤어. 아, 이거 쳐야지. 이쪽으로. 자. 형, 더 아픈 거 나올 수도 있어요. 더 아픈 거 나올 수도 있어요. 더 아픈 거 나올 수도 있어요. 야,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? 뭐. 왜 굳이 날아가? 아, 이거 생각 못 했다, 이런 건. 풀싹 안으면 된다고, 사랑의 힘으로.